안녕하세요, 뉴지기타입니다. 자, 오늘은 초보자분들에게 아주 좋은 코드 연습기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. 휴대성이 아주 좋으면서 코드 바꾸는 타이밍 연습까지 할 수 있게 만들어진 연습기입니다. 그 연습기의 이름은 솔로 코드 트레이너입니다. 솔로 코드 트레이너는 기타 실력 향상을 열정적으로 꿈꾸시는 분들을 위해 제작이 된 연습기입니다. 기타를 연주하지 못하는 환경에서도 들고 다니면서 코드 연습을 할 수 있는 거죠. 이렇게 작은 사이즈를 가지고 있고 5프렛까지 사용을 할 수 있어서 초보자분들이 잡는 웬만한 모든 코드를 연습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습니다. 줄은 진짜 줄과 같은 스틸현으로 되어 있고요. 아래쪽에 장력을 제어할 수 있는 장치도 있어서 진짜 기타를 잡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 기타 연습기의 핵심이죠. 헤드 쪽에 코드를 알려주는 창이 있는데 이 헤드는 이렇게 180도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서 시인성도 아주 좋게 연습을 하실 수 있습니다. 솔로 코드 트레이너는 두 가지의 방식으로 연습을 하실 수 있습니다. 첫 번째는 사전 모드입니다. 말 그대로 코드 사전으로 전원을 켜게 되면 C부터 B까지 반음 간격으로 코드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. 전원 버튼 아래 버튼을 누르게 되면 반음 간격으로 올라가게 되고요. 반대로 내려갈 수는 없습니다. 그리고 맞은편 버튼을 누르게 되면 메이저, 마이너, 디미니시, 어그먼트, 서스 같은 3화음의 코드를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. 그 위 버튼은 4화음 이상의 텐션음을 설정하는 버튼입니다. 만약 G-9이라는 코드를 찾고 싶다면 먼저 전원을 켜고 음을 G로 맞춥니다. 그리고 오른쪽 아래 버튼으로 마이너를 설정하시고 그 위 버튼으로 9을 찾으시면 됩니다. 이런 식으로 코드 사전으로 사용을 하실 수 있고요. 두 번째 연습 모드는 코드 체인지 모드로 메트로놈을 이용해서 타이밍에 맞춰 코드를 바꾸는 연습을 하실 수 있습니다. 저는 아래 코드 버튼을 2초 이상 누르게 되면 메트로놈 창이 뜨면서 코드 체인지 모드가 되는 거죠. 이 상태에서 내가 연습하고 싶은 코드를 저장해서 템포에 맞춰 코드 바꾸는 연습을 하실 수 있습니다. 이 기능이 기가 막히긴 한데 코드를 저장하는 법이 조금 복잡해서 저를 따라 하시면서 저장법을 배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기본으로 일단 코드가 저장되어 있기는 한데 다른 코드를 연습하기 위해서 다 지워보겠습니다. 지우는 법은 다시 코드 사전으로 돌아와서 오른쪽 두 개의 버튼을 동시에 2초 이상 누르게 되면 저장했던 코드가 다 지워지게 됩니다. 한 번에 다 없어지게 되고요. 한 개씩 코드 수정은 되지 않습니다. 자, 이 상태에서 저는 간단하게 G, D, E-C 메이저 7으로 코드를 저장해 보겠습니다. 먼저 코드 사전에서 G를 찾으시고요. 이 상태에서 오른쪽 위 버튼을 2초간 누릅니다. 그러면 1 메모가 반짝이고 있죠? 이 상태에서 다시 오른쪽 위 버튼을 2초간 누르게 되면 G 코드가 첫 번째 코드로 저장이 됩니다. 1 메모가 반짝일 때 조금만 시간을 보내게 되면 저장할 수 있는 타이밍이 없어져서 저장 버튼을 빠르게 눌러주셔야 됩니다. 자, 이제 첫 번째 코드가 저장이 되었고요. 이제 두 번째 코드인 D를 찾아보겠습니다. 이 상태에서 똑같이 오른쪽 위 버튼을 2초간 누르게 되면 2 메모가 반짝이고 있죠? 이 상태에서 다시 오른쪽 위 버튼을 2초간 누르면 저장이 됩니다. 자, 이제 세 번째 E 마이너를 찾아보겠습니다. 자, E를 찾고 마이너로 설정하시고요. 오른쪽 위에 버튼을 2초간 누르면 3메모가 반짝이고 다시 2초간 누르면 저장이 됩니다. 자, 마지막 C 메이저 7 코드도 저장해 보겠습니다. C에서 메이저 7을 찾고요. 똑같이 오른쪽 위 버튼을 2초간 눌러서 4메모 다시 눌러서 저장하겠습니다. 자, 이제 저장이 완료가 되었습니다. 그러면 아래 코드 버튼을 2초간 누르게 되면 다시 1 메모로 되어 있고 G로 코드가 바뀐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. 자, 이 상태에서 전원 버튼을 누르게 되면 메트로놈이 시작이 되고요. 오른쪽 버튼을 통해서 템포를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. 4분의 4박자로만 연습을 하실 수 있고요. 메트로놈 소리는 전자음이라 썩 듣기 좋지는 않습니다. 이런 식으로 코드 사전과 코드 체인지까지 연습을 기가 막히게 하실 수 있고요. 중국산이지만 나름 퀄리티도 괜찮아서 진짜 가성비가 아주 좋은 연습기가 아닌가 싶습니다. 튜닝은 안 되어 있어서 소리는 나지 않습니다. 자, 오늘은 휴대성이 아주 좋으면서 코드 바꾸는 타이밍 연습까지 할 수 있게 만들어진 솔로 코드 트레이너를 리뷰해봤는데요. 초보자분들이 기타를 치지 못하는 환경에서 왼손 코드 연습을 최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기기라고 생각합니다. 물론 진짜 기타로 연습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만약에 기타를 치지 못하는 환경에서 코드를 연습하기에는 아주 좋은 연습기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